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아크트 현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평화로운 일요일입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동안 아주 여유롭게 하루를 보내고 그 보내는 와중에도 저한테 이제 취업 시즌과 또 수시 지원철을 맞이하여서 저한테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제가 하루 동안 네다섯 개의 답변을 드리느라고 또 바쁜 하루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언제나 저한테 이제 질문 창구가 열려 있으니까 인스타 DM이 됐든 메일이 됐든 저한테 이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한에서 정성껏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 질문 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영상으로 제작했으면 좋겠는 게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또 오후에 일정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제대로 찍고 또 컨텐츠를 만들어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라이브 때도 많이 물어보시는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즘 현찬님 어떤 책 읽고 계세요? 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신다면 소설책이나 뭐 자기계발서나 이런 거를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원래 책을 정말 정말 싫어하고 책을 읽는 습관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어휘 능력이라든가 문장을 독해하는 능력이나 문학적인 이런 지식도 전혀 없고요. 뭐 학교 다닐 때도 문과 성향은 전혀 없었고 물론 제가 이렇게 앞에 서서 당당하게 말하는 거는 좋아해요. 말도 못하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연습하고 앞에 서다 보니까 또 건축학과 특성상 계속 발표를 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는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좀 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를 계속 찍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상이 잘 찍히고 또 말을 잘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말해야 안 어색한지 이런 연습이 된 것 같은데 책, 독서 이런 내용, 문학적인 거, 지식 이런 거는 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도 책을 읽어야지 또 지식을 쌓을 수 있고 또 생각이 넓어지는 거는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도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긋하게 딱 앉아가지고 책을 한 권 끝날 때까지 읽는 걸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책을 읽는 습관이 쉽게 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 대신 책을 보이는 곳에 항상 놔두고 가방에도 항상 넣고 출퇴근길에도 갖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엔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50페이지 넘어가고 100페이지 넘어가고 이렇게 한 권 한 권 읽게 되는 책들이 결국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읽는 책들을 보면 결국에는 인테리어, 건축 이런 책들이 사실 다예요. 저도 저의 전공하고 관련이 있고 또 직업적으로 지금 현재 연관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관심 있게 찾게 되고 또 유튜브 콘텐츠도 이렇게 소비성, 유머라든가 뭐 재밌는 그냥 액션이라든가 뭐 몰래카메라 아니면 예능 유튜브 이런 것들을 저도 보긴 보는데 요즘에는 좀 보는 것들이 좀 건축 시공이라든가 아니면 시골집 인테리어 고쳐서 보는 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게 돼요. 아무래도 저가 유튜버이고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앞으로 건축에 있어서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을 갖고 어떤 거에 공부해 볼 것인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책도 찾아보게 되고 영상도 뭐 시공이라든가 아니면 단독주택 관련 컨텐츠라든가 건물 유지관리라든가 뭐 이런 거에 관련해서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컨텐츠도 보게 되고 전문가의 컨텐츠도 찾아보게 되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유튜브는 좀 검열이 필요하긴 해요. 좀 부정확한 정보라든가 실제로 맞지 않는 정보를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막 나오는 이제 자료들도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책을 또 중요시하게 보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책이라고 100% 신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책도 찾아보고 인터넷 자료도 찾아보고 또 실무에서 볼 수 있는 도면들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저도 하나씩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이제 발걸음을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들이 어떤 책이 있는지 한번 오늘 소개를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해요. 벌써 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한번 간단하게 책을 뭘 읽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가볍게 보고 있는 게 이제 어디에서 살 것인가. 이거는 유현준 건축가가 쓴 책인데 이거는 제가 회사에서 대여를 해서 보고 있어요. 회사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보고 있는데 반 정도 읽었어요. 이거는 이제 출퇴근길에 읽다가 이제 이거는 머리맡에 두고 이제 자기 전에 조금씩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볍게 보기 좋아요. 특히나 건축학과를 입문하는 단계이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인들도 가볍게 보면서 좀 건축의 패러다임을 좀 새롭게 볼수 있는 책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괜히 막 제가 지금 학교에서 설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면 유용하게 뭔가 컨텐츠로 한번 써보고 싶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거리가 많이 담겨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좀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보고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좋아요. 저도 가볍게 읽고 있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구매한 책인데 그래도 건축이라는 책이에요. 부부 건축가 생존기 그래도 건축 이런 제목의 책인데 이것도 좀 최근에 읽기 시작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로 독후감처럼 매번 읽을 때마다 생각들을 좀 정리하면서 읽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실무를 몸담아서 일하다가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한국에서 아뜰리에 사무소를 차리고 거기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 건축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좀 소소한 일상들의 경험들을 또 담은 약간 수필 같은 느낌의 책이에요. 근데 이제 특이한 점은 화자가 두 분이에요. 부부 건축가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이제 아내분께서 쓴 시점의 글과 또 남편분의 입장에서 쓴그 화법이 뭔가 좀 재밌게 교차되면서 나와서 읽을 때 되게 흥미롭게 볼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읽으면 하루에도 금방 읽을 것 같아요. 되게 가볍게 읽기 좋은 책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 가벼운 거를 읽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지만. 그리고 지금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매일 출퇴근길에 읽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책이에요. 우리 집이 앓는 속병이라는 책인데 제가 요즘에 가장 관심 있는 분야가 방결단이에요. 방수결로 단열. 그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집에서 마주할 수 있는 유지관리상 가장 큰 문제점들, 그리고 집의 에너지, 그리고 이런 것들에 관련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시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 책에. 방결단에 대해서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자가 일어나는지, 어떻게 시공을 해야 되는지, 간단한 개념부터 예시까지 다 들어주고 있어서 굉장히 만족스럽게 읽고 있고, 하나하나 좀 자세히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정보도 찾아보면서 동시에 읽고 있는데, 아직은 좀 이해도가 제가 떨어져요. 그래서 실제 회사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도면들과 이런 것들 이제 검토해가면서 한번 자세히 공부를 해보고 싶은 분야예요. 그래서 이 책으로 가볍게 입문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걸 다 읽고 좀 제가 생각들이 정리되고 한다면 좀 자세하게 소개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러려면 제가 좀 전문 지식을 더 쌓고 또 법적인 것부터 여러 가지 공부해야 될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사례들도 찾아봐야 되고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약간 콘텐츠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 관심사로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거와 이제 더불어서 이거는 예전에 중고서점에서 샀던 책인데 친환경 상상력으로 집 짓기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친환경 에너지, 이제 미래 에너지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얘기는 뭐 그런 거예요. 시작에서 이제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정리가 되냐면 건물의 이제 유지관리, 그러니까 건물의 약간 생애주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비용이 우리가 건물을 처음 지을 때 건설에 쓰이는 비용이 30%라고 생각한다면 나머지 70%에 해당되는 거는 건물을 사용하면서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전체적인 생애 주기로 봤을 때는 건물이 지을 때 드는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물을 결국에는 사용하고 거주하면서 드는 비용을 절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되, 초기 투자를 하되, 어떻게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가.
그래, 결국에는 그게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친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장훈규 건축가, 운생동의 대표님이신 장훈규 건축가님이 쓰신 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공동 저자가 있으신데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고, 그것까지 설명드리면 좀 자세하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것도 자세한 뭔가 도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개념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공책에 이제 필기도 해가면서 하고 있는데 또 자세히 읽어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이거 책은 개인적으로 오래된 좀 내용인 것 같아요. 읽어보니까 2000년대 막 초중반 이럴 때 쓰여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보고 나면 도움이 될 만한 책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이건 아직 읽진 않았는데 제가 라이브 때마다 앞으로 이걸로 공부를 하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책인데 그 다음 책은 이제 단면 상세도 철저하게 배우는 주택 설계 RC편 철근 콘크리트 구조 주택 이렇게 제목이 엄청 길어요 책에. 책의 제목도 어렵고 책의 읽는 방향도 달라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지어진 책인데 내용의 예시를 든 건물은 또 일본 건축이에요. 그게 한 가지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가장 많이 접할 이제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잖아요. 그리고 가장 많으니까. 저는 또 회사에서 RC조를 가장 많이 다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산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읽어보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갈 생각인데 아직도 시작을 못했어요. 한 앞에 한 세네 페이지만 보고 못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좀 느리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책들을 접하면서 제가 책의 흥미를 느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책을 너무 안 읽고 책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일단 책을 관심 있는 것들을 좀 사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면서 곳곳에 이렇게 책을 놔둬서 머리맡에 자기 전에도 좀 읽고 책상에서도 생각날 때 읽고 이동 중에도 대중교통에서도 한번 읽어보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생각보다 책을 읽게 되더라고요. 3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시를 알리네요. 또 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길게 찍진 못할 것 같고 어쨌든 여러분들도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책을 뭐 읽으셔도 좋지만 그냥 어쨌든 제가 이런 책을 요즘에 읽고 있다. 그래서 공부를 이런 식으로 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러분들도 좋은 책이 있다면 댓글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저한테 현찬님 이런 책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니면 뭐 이런 좋은 책도 있으니까 다른 분들도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하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내용란에 책의 제목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어 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